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 사역이 갈수록 힘이 들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순규 기자가 찾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2007년 2월 18명의 청년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소 다음 세대와 선교 사역에 관심이 많았던 이동훈 담임 목사는 이 18명의 청년과 함께 밤낮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세대가 교인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들은 교회가 활기참과 동시에 교인이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로 지원을 해준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선교를 하고 싶다는 그냥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늘 선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게 예배 중에 이제 선교 가자, 이제 선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많이 은혜를 받아서. 이동훈 목사는 청년들을 홀대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만 해줘도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너무 홀대받는 거예요. 그리고 워커로만 인식하고 있고 그들 자체를 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잘 키우면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헤아려 봤을 때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기성세대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한 청년들은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개척 3개월 만에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웠고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예배당을 세워 전 세계를 향한 선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특히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는 젊은이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함께 확장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독일과 러시아 등을 거쳐 북한까지 복음을 전하며 약자들을 돕는 긍휼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게 교회의 비전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서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일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 해서 끊임없이 북한까지 뻗어나가면서 약자들을 돌보고 긍휼의 사역을 하는 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청년들과 함께.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젊은이 사역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좋은 본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